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브란스크주에서 새로운 정비기지를 세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예비장비 대부분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구형 T-72 탱크를 개조하려고 시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비 피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전차 74대를 잃었는데 117대의 러시아 탱크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틈만 나면 터지 노획되는 것이 러시아의 탱크인 상황인지라 기갑장비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사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제4 근위전차 사단의 제13 근위전차 연대장이 목숨을 끊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4 근위전차 사단은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연대장마저 자살했다는 소식을 보면 러시아군의 사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러시아군은 현재 키이우 주변에 새로운 전투를 벌이기 위하여 병력을 집중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키이우 주변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은 이르핀과 호스토멜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크게 포위하여 러시아군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르핀 등과 같은 주요 도시가 점차 탈환이 되어가는 것을 봤을 때 반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외곽 도시에서는 진지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키이우 전선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날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 원래 목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주공이 돈바스 지역이었다면 키이우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보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원래 목표가 키이우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병력을 두고도 키이우를 제대로 포위조차 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러시아군의 무능력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은 3월 26일 체르니우 서쪽의 슬라브티치 마을로 진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를 했으며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테러탄과 총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다만 이 슬라브티치 마을이 전황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대적인 반격을 하르키우에서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로안과 빌키브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거든요. 우크라이나 반격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는 모습이고 전술적으로 주요한 지역만 조금씩 점령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3월 26일에 포파스나와 루비진의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제한적인 지상 공세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한데요. SNS를 통해 공격 헬기 활약상을 공개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친러 반군을 반겨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여론이 러시아를 욕하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전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은 아직도 처절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서축을 따라서 마리우폴을 분할할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은 마리우폴 점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서를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에서는 마리우폴에서의 러시아군 공세에 그리 딱히 큰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마리우폴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듯합니다. 현재 20일을 넘어서 30일까지도 버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르손 등과 같은 남부전선도 공세작전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에서의 모든 소요사태를 진압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시위대에게 총을 발포하거나 체르탄을 발사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시위를 어느 정도 진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악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평화적 시위를 강제적으로 무력 진압해서 잘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리면 이 시민들은 민병대나 레지스탕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러시아군의 점령지역에 대한 비전투적 손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